초대교회에는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으며 죄를 지을 때는 바로잡아 주었죠. 예수님의 형제, 곧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 야고보도 이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는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선하고 옳은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야고보는 옳은 행동의 예로 차별하지 않는 것을 들었어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는 뜻이죠. 그것은 그 누구도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고보는 말했어요. 여러분이 모인 곳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낡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왔습니다. 이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관심을 보이며 앉을 곳을 내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쪽에 서 있으시오라고 하거나 바닥에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부자를 가난한 사람보다 더 잘 대하시거나 가난한 사람을 부자보다 더 잘 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해요. 누군가를 더 특별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요. 야고보가 말했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잘못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사실을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